네, 화요일장 마켓세븐 이분과 함께합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는 세 가지 이슈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방금 저희 인텔과 삼성 그리고 퀄컴 하이닉스 새로운 반도체 동맹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상방을 지속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의 무게감으로 첫 번째 키워드 네. 준비했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출장 가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랬나요? 커서는 아빠가 출장 가면 뭐라도 사오실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인텔 CEO와 만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 7일 유럽으로 반도체 제조 네.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아웃풋을 가져오실까요? 네, 저는 뭐 아버지가 출장 갔을 때 좋았었는데. 뭐든지 할수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 네. 어쨌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이제 그 유럽 출장을 갔죠. 어쨌든 얼마 전에 인텔 CEO도 만났고, 유럽 출장 가서 지금 ARM이라든지 인피니언이라든지 ASML 등을 좀 방문을 한다고 하죠. 뭐 ASML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관련해서는 뭐 ASML이 거의 독점적이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빨리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 이제 ARM이라든지 인피니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또 이제 M&A 어떤 기대감들.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공급망 충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또 어쨌든 이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잘 못하는 분야가 있다라면 잘 못하는 분야를 뭐 고생해서 개발하는 것보다 잘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를 빨리 내는 게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했고, 이번에 그런 기업들 인수 대상자들, 대상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꼭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삼성전자가 현재 앞으로 공급망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들이라면 또 M&A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 교류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 TSMC에 꾸준하게 수주를 뺏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삼성전자 주가도 조금 더 크게 오를 수 있지 않나 우려가 섞이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가 TSMC에 뭐 뺏긴 게 얼마나 있나요? 많이 없나요? 뺏길 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뭐 그렇게 뭐 많이 뺏길 내용은 없다. 뭐 점유율이 뭐 비교하기에 좀 부족, 좀 부분, 좀 비교하기 애매한 게좀 있고, 엄밀히 따지면 또 최근에 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는 또 삼성전자 수주를 해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TSMC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독보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후발주자인 것이고, TSMC는 이미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뭐한 10년 넘게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단번에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따라잡기는 쉽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주요 고객들하고 장기 계약이 맺어져 있고, 이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기업이 그 공급 기업을 파트너를 또 바로 바꾸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또 수율 문제라든지 또 신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단번에 어떤 뭐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대규모 계약을 늘려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인텔과 또 삼성전자, 한편 퀄컴과 하이닉스가 이번에 네. 새로운 반도체 동맹을 형성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요. 지난주 삼성전자와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SFA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이게 아직 유효한지 아니면 새로운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는 그때 언급해드린 종목군들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좀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뭐 종목을 좀 찾아보신다라면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던 게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스 관련해 네, 가지고 맞습니다. 그 러시아가 특수 가스, 그 반도체 관련된 특수 가스 수출을 규제하겠다. 특히 이제 적대 국가, 본인들이 보기엔 적대 국가들이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원유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희귀가스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희귀가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어떤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라면 가격 상승은 좀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캐파 증가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죠. 어쨌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생산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와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면 또 이런 기업들이 또 수요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었던 게 이제 원재료 부담 증가인데,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제품 가격이 좀 증가하면서 상당 부분 좀 해소가 할수 있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한 4만 5천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열어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한 3만 7천 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조금 끌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원익 머티리얼즈까지 꼽아 주셨습니다. 현재가가 38,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목표 45,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조금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지 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께서 그간 장비 쪽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비가 이미 고점이다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부분에 눈을 돌려야 할까요? 이제 기업별로 좀 다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PCB 관련된 업체들, 이런 기판 관련된 네, 업체들이죠. 맞습니다. 기판 관련된 업체들은 저는 약간 이제 고점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장비도 이제 어떤 장비를 공급하냐에 따라서 기업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LG 에너지 전기 배터리 관련해서든 어느 쪽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재 관련된 종목군도 조금 종목별로 좀 구분을 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보시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장이 좋다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몇개 종목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좀 살아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도 종목별 옥석가리기는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왜 월급만이라는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해 봤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는 왜 월급이 오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 5월 소비자 물가가 5.4% 상승했습니다. 지금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렇게 물가가 좀 빠르게 또 크게 올라가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완만한 물가 상승은 주식시장에는 호재예요. 항상 경제적 교과서를 보시면 디플레, 물가가 하락하면은 경제는 불황에 빠지는 것이고, 적정한 물가 상승은 오히려 기업의 실적을 증가시키면서 경제에는 윤활유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인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목표하는 목표치가 보통 3% 내외입니다. 한 2.5에서 3% 정도, 선진국은 한 2% 정도,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은 한 3%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못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시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금 물가 상승이 이제 우리나라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지난주인가요? 8%인가 8.5%인가 나오는 바람에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계속해서 공급망 충격, 거기다가 러브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 유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 등, 원자재 유가 등 이런 가격이 상승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화 약세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중고에 지금 인플레 압박을 더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출 가격을 좀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수입가 가격, 부품 가격 상승을 상쇄하는 부분들은 좀 있지만, 이거 자체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도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같은 고물가는 증시에는 좋을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 부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물론
코스닥이 못 올라갔다는 건 아니지만 좀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중심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면 중소형주 위주의 지금 현재 진행 상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꺼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정말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시각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같이 만약에 연말까지 해서 뭐 5%를 뛰어넘는 물가 상승이 계속 발생한다라면 아무래도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상당히 중요하죠. 최근에도 수출 동향 보시면 다 좋았어요. 뭐 자동차, 반도체 상당 부분 다 수출 증가를 보여줬는데 석유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 물가가 엄청 높아지면서 적자를 보여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기화된다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에 계속해서 또 상승이 열리나 상방이 열리나 하는 기대감 가득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발목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6% 진입도 시간 문제다라는 시각이 많은데 밀가루와 같은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기름값, 전기료까지 거의 오르지 않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여름이죠. 물론 매년 무더위가 네. 예상된다라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인 게 지금 뒤섞이고 있는 전기요금 네. 아닙니까?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 2분기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한국전력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으니까 뭐 전혀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좀 과격하게 들릴 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지금 한국전력이 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익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전력 그 생산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쉽지 않죠. 유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전력 구매 상한선을 도입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그 적용될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용될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요금 현실화 말은 하고 있지만 이거 현실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좀 더 커지면 커졌지 지금 당장 줄일 수 없다. 물론 뭐 원전 비율을 높이면 적자 비율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원전 비율이 한 28% 돼요. 우리나라 원전 비율 28%인데 역대 우리나라가 30% 이상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뭐 원전 비율을 뭐 30%, 40%, 50% 늘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 원전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은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뭐 원전 비율을 높인다, 또 전력 구매 상한선 도입한다, 전력 요금을 현실화한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오긴 하지만 추세가 살아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앞으로 전망을 해야 된다. 앞으로 전망이 계속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한전 외에 지금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은 올 여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관련돼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네. 뭐 그 정유사들 같은 기업들은 전 좋은 주가 흐름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좀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종목군들도 결국에는 유가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뭔가를 발전을 더 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지금 우리 증시는 오늘 화요일장이지만 네. 월요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번 주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가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도시 봉쇄 완화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수혜주에 대해서 탑픽을 한번 꼽아주시죠. 네, 뭐 중국이 계속해서 봉쇄를 좀 완화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이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의류주들, 뭐 쇼핑 관련된 종목군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그들 종목군들이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네. 뭐 별로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한 내용이 없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찾아본다라면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약간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도 좀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오스테 임플란트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그 코로나 시기,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말 심했을 때도 2020년, 2021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출 통계를 뽑았을 때 계속해서 연속해서 수출 증가를 보여줬던 것이 의료 헬스케어 쪽 섹터거든요. 근데 이쪽 중에서 임플란트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구강, 이 분비물, 이 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다 보니까 치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보면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수출 수입이 많았었다는 것은 뭐 앞으로 이런 그 임플란트 시장은 엄청나게 중국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코로나 봉쇄 때문에 아예 뭐 나가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이제 나가게 된다라면 이런 치료를 다시 어쨌든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마다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안정적인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기간 중심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목표가 13만 원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스테 임플란트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모든 분들께서 반응이 오스테 임플란트는 너무 의외다 하시는 반응이 많으셔가지고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어쨌든 뭐 임플란트 관련된 업체들은 뭐 덴티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뭐 중국 수출은 오스테 임플란트가 상당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거에 집중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를 봐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안 좋았던 걸 볼 필요 없다. 만약 과거에 안 좋은 것을 계속 본다라면 뭐 지금 조선주라든지 뭐 사지 말아야 될 종목 다 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것을 본다라면 뭐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지금 화장품과 의류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오스테 임플란트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장에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오펙 플러스 증산도 한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주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 이번 주에 또 지난번 화학주로 꼽아주신 LG화학 빠르게 60만 원선 돌파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 더욱더 눈여겨봐야 할 그런 종목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뭐 LG화학 계속해서 조금 더 좀 지켜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OE를 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약간 유가가 조금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유가는 뭐 고가권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이런 그 정제 마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정제 마진 수준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석유 제품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경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수출도 중국에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SOIL이 또 중국 봉쇄 완화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신고가 패턴을 좀 가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한 1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열어놓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만 7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매수 관점 아직은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OIL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목표가 15만 원 선까지 네. 얘기를 해주시네요. 우리 SOIL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러브 전쟁에 대한 종전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종전 가능성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좀 협상의 그런 테이블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현재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식품주 또 식품주가 지난 장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관점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러브 전쟁이
뭐 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종전 가능성이 있다는 저도 여쭤보면서 얘기, 이게 뭐 네, 종전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도 봤지만 네. 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 연말까지도 뭐 이뤄질 수 있다 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연말까지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희망사항을 그렇죠? 언급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종전 과연 할까? 뭐 하면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 하면 좋지. 네, 뭐 하면 네. 좋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러우 전쟁은 좀 조금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이제 오히려 이제 최근에 보면 달러 약세, 뭐 중국 봉쇄 완화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돼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뭐냐 농산물은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농산물의 진짜 고통은 가을 이후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이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창고에 넣어놓은 걸 이제 방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딱 농사가 끝났는데 추수할 게 없다 그래버리면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네, 정말 전쟁이네요. 그때가 진짜 전쟁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식량 관련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에너지는 지금 쓰고 있는 거다 보니까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 거지만 농산물은 앞으로 추수가 얼마 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썩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이란 이런 그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뭐 식품주들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다만 이제 뭐 변동성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또 원자재 관련해서도 저는 좀 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매주 우리 대표님 오시는 날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마켓세븐 조금 더 길게 이어봤는데요. 이런 만큼 오늘 투자자분들께서도 투자 전략 확실하게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장 마켓세븐 뉴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